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뉴스입니다. 전북은 대부분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오후 늦게 그치겠지만 모레까지 오락가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성 기자입니다. 전북은 오늘 오전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오후 늦게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우량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완주 16도, 남원과 임실 15도 등 14도에서 1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도 흐리고 오전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4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점차 맑아지겠지만 새벽 한때 비가 조금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다가 내일은 0.5에서 1.5m로 낮아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비가 내린 뒤 기온이 갈수록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V 뉴스 정윤상입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는 벌써 100개가 넘는 국내외 식품 기업이 입주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식품 클러스터 준공과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예정지입니다. 232만 제곱미터의 식품 산업단지를 만드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전체 공정률은 26%입니다. 국내외 식품 기업 113곳이 입주를 약속했고 이 가운데 5곳은 분양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제대로 가동하기 위한 예산 확보 작업은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기업 지원 시설을 내년 6월에, 산업단지를 내년 말에 준공하기 위해선 288억 원의 국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확보한 예산은 절반 수준인 167억 원에 그쳤습니다. 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 LH는 준공을 내후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 작년 시설물들이 철제 인기 인수해주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연결적으로는 2,900억 원의 인입철도 등 기반 시설도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에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협조하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늦어져 입주를 약속한 기업들이 떠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확보 활동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 8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국민연금공단 옆 부지가 모두 매수자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그리고 전라북도가 나눠 매입하기로 해 4, 5년 뒤면 이곳이 연금과 금융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국민연금공단 건물입니다. 바로 옆 기금운용본부 건물은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신축 중입니다. 두 건물 주변에는 이전기관 몫으로 8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잔여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팔리지 않았던 이 잔여부지가 모두 매수자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 남측의 3만 2천 제곱미터 땅은 국민연금공단이 복지시설 등을 짓겠다며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서측의 1만 제곱미터 부지는 기금운용본부에서 살 예정입니다. 나머지 3만 6천 제곱미터는 전라북도가 매입해 금융기관과 호텔, 컨벤션 센터 등이 들어설 금융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서측 땅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매입을 승인받았고 남측 땅은 아직 승인 절차를 남겨뒀지만 최종 매입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전라북도가 매입할 부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용도 변경을 승인받아 금융타운으로 조성됩니다. 해당 부지가 이제 다그 용도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영실공이 연금 및 금융 관련 중심 타운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기반이 우선 마련이 됐다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금융타운의 경우 50여 개의 금융기관들이 전북 이주 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만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뒤 전북 혁신도시를 최고의 금융타운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방치된 국민연금공단 옆 부지가 모두 주인을 찾게 됨에 따라 전북 혁신도시가 대한민국의 연금과 금융 중심지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JTV 뉴스
김철우입니다. 이달 초 자리에서 물러난 양호봉 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대신해 후임센터장을 뽑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3일부터 원서를 접수해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신임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 주도해 설치했지만 양호봉 전 센터장이 취임 10개월 만에 물러나면서 내부 갈등과 적은 성과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주시가 대도시로는 처음으로 로컬 푸드 정책인 전주 푸드 사업에 나섰습니다. 농민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구조를 만들 예정인데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는 일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의 이 70대 부부는 400제곱미터의 밭에서 20여 가지의 작물을 조금씩 키우고 있습니다. 전주의 농민은 2만 5천 명, 7천 농가로 70%는 가족 중심의 소농입니다. 판로는 불안정하고 그나마 직거래가 아니면 이익을 남기기 힘듭니다. 경매장에 대해서는 수지가 안 맞는 거죠. 직거래를 해야지. 뭐 소매 가격 말고 경매장 가격만 나와도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우리에게는 할만하죠. 전주시가 소량 다품목을 생산하는 지역 농가와 소비자인 시민을 직접 이어주는 전주푸드 10년 계획을 내놨습니다. 직거래 매장과 농가 레스토랑을 만들고 학교와 공공급식에 이어 음식점과 전통시장 등에도 전주 푸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선 과제는 600가지 품목의 농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입니다. 현재 공급 가능한 품목은 250가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내년까지 천여 농가, 10년 안에 5천여 농가를 조직화해서 500가지 품목을 자체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공급이 어려운 100여 가지는 다른 시군과 제휴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전북도의 중심 도시로서 완주군, 무진장, 임실군 등 인근 지자체와 제휴 푸드 연결망을 구축하여 생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경쟁력 유지와 더불어 생산과 유통, 가공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도 중요합니다. 정말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더해서 더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전주의 식품시장 규모는 연간 1조 원대로 추산됩니다. 반면 전주산 농산물 소비는 500억 원대 미만으로 전주시는 전주 푸드 계획을 통해 2천억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라북도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을 로컬 푸드 직매장으로 바꿔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우선 내년 상반기에 호남 고속도로 상행선 이서 휴게소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여는 등 전북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3년 58만 명인 전북의 농촌 인구가 2033년에 39만 명으로 줄어들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전북연구원은 농업 분야의 일자리 감소로 전북의 농촌 인구가 앞으로 20년 내에 20만 명 가까이 더 줄어들 거라며 농촌의 비농업 부분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연구원은 비농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로 농촌 체험을 활용한 관광과 사회적 기업의 확대 같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6월 OCI 군산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돼 주민들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7월에도 같은 물질이 유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우 기자입니다. 하얀 물질이 안개처럼 피어오릅니다. 뭐 터졌어? 그래요? 지난 6월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채 한 달도 안 된 7월 15일 OCI 군산 공장에서 촬영된 화면입니다. 주민들은 1차 사고 때처럼 피부가 따가운 증상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이제 뻥 하는 소리가 나와서 보니까 그 연기가 나면서 그 캐키라는 냄새가 나고 피부가 따갑고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OCI와 새만금 환경청은 이날 누출된 물질은 화학물질이 아니라 수증기였다는 주장입니다. 누출 사고가 발생한 배관은 스팀이 지나는 곳이고
당시에는 제조 공정이 멈춰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OCI 내부 조사 보고서에는 하이드로클라이드, 즉 염화수소 가스가 비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왜 스팀이 나갔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 뭐 그랬으면 이랬을라나 저랬을라나 이랬던 거죠.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그게 아닌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장은 즉각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유출 사고를 신고한 것은 회사가 아니라 주민들이었습니다. 기본적인 매뉴얼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OCI로부터 뭐 접수되고 한 적은 없었어요. 물론 다른 데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화학물질이 실제 누출됐는지 그리고 OCI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지만 새만금 환경청은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환경부도 명확한 증거하고 피해 주민들이 있는데 피해 조사도 초기에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다고 화학사고를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환경부는 재조사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뒤늦게 주민 피해 조사를 벌이고 있어 뒷북 대처라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내년부터 임실과 순창 버스 정류장에 버스 운행 정보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전라북도는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내년 하반기부터 임실과 순창 버스 정류장에 버스 노선과 도착 예정 시간 등 버스 운행 정보를 알 수 있는 버스 정보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시가 아닌 군의 버스 정보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순창경찰서는 술에 취해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전북의 한 일간지 기자 45살 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오늘 새벽 5시쯤 순창의 한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친구인 권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주택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전주에 사는 24살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전주 도심의 주택가를 돌며 우편함에 들어있는 열쇠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수법으로 31차례에 걸쳐 65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정읍 씨가 쌀 소비 촉진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생 아침밥 먹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정읍 씨는 정읍교육지원청 농협과 함께 15군데 초중고등학교 앞에서 아침밥 먹기 운동을 펼쳤다며 앞으로 학생들을 상대로 아침밥의 중요성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남원 씨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동절기 종합대책반을 구성하고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의 지원에 나섭니다. 남원 씨는 10개 분야의 동절기 생활안전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내년 3월까지 저소득층의 생활안전과 독거노인 주거대책, 방학 중 아동 돌봄 사업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주기적인 현장 확인과 사전 예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완주군이 저소득층의 일자리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상관면에 농산물 전처리 사업장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농산물 전처리장에서는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상관면의 저소득층 주민들이 농산물을 선별, 세척, 가공, 포장해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게 됩니다. 부안군 의회가 지난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새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부안군 의회는 새만금 2호 방조제가 부안 어민의 생활권이고 지리적으로 부안에서 제일 가까운데도 조정위가 김제시 관할로 결정했다며 토지 이용이나 방조제 관리 측면에서 부안군 관할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